안녕하세요. 마리킴입니다. 오늘은 종이 블럭에 스케치를 가볍게 한 후에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돌을 그릴 건데요. 제가 아이돌을 여러 가지 재료로 사용해서 그리거든요. 가볍게 드로잉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하면 드로잉들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자리만 잡는 식으로 스케치를 한 후에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종이는 채색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어서 물을 묻히더라도 종이가 오그라들지가 않아요.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7B 연필, 7B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7B. 잡고 들어갑니다. 지우개를 쓰다 보면 지우개 끝이 이렇게 뭉퉁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칼로 약간 이렇게 조각을 내면 조금 더 예민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눈 위치를 잡고 항상 저는 이렇게 거꾸로 보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대칭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대략 스케치가 끝났는데요. 대칭을 다시 한번. 정면을 그릴 땐 저는 대칭이 맞는 것에 되게 집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도 좀 대칭을 맞춰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저랑 비슷한 초커를 하나 끼워줄게요. 마무리. 자, 그럼 이 젤에다 우선 올려놓고 한번 채색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이거 쓸 건데요. 이거 알파에서 나오는 되게 기본 아크릴 물감이에요. 이거. 자, 물감. 그리고 붓은 이거. 화홍 붓인데 848 시리즈거든요. 이 붓을 보실 때, 세트를 구입하실 때 뒤에 보면 용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거에 잘 어울리는지, 어떤 매트랑 잘 어울리는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레트는 아크릴 물감은 굳고 나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팔레트가 사실 낭비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종이 팔레트를 사용하거나 약간 쓰고 남은 이런 플라스틱 위에다가 물감을 짜서 사용하면 되게 편해. 이러고 버리면 되거든요. 아니면 물감이 굳기 전에 씻어놔야 이 물감이 굳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은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떼기가 그러니까 보통 이런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많이 해요. 붓을 중간중간에 닦아야 돼요. 물기 조절도 하고 물에 남은 잔여 물감을 좀 닦아내야 조금 깨끗하게 빨리기도 하거든요, 붓이. 이런 거 있으시면 하나 준비해주세요. 물걸레. 자, 일단 물통에다 물을 부어야겠죠? 아크릴 물감은 수채화 물감처럼 물에 녹아요. 그런데 굳고 나면 또 물에 안 녹아요. 아크릴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편해요, 유화보다는. 유화는 준비물이 되게 많은데 아크릴 물감은 물감이랑 물만 있으면 돼요. 저는 얼굴 그릴 때 피부톤 색깔을 사용을 잘 안 하고 흰색으로 먼저 칠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야 머리카락 색상이나 눈 색상 이런 데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보시면 피부톤이 다 하예요. 새하얀 색깔이에요, 사실은. 자, 흰 물감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알파 타이타늄 화이트요. 저는 이렇게 물을 한번 축여놔요. 그래야 덜 빨리 마르거든요. 너무 빨리 말라버리면, 특히 겨울에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물감 낭비가 되게 심해요. 굳어버리면 안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크릴 물감 사용하기 전에 먼지도 좀 잘 털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크릴 물감은 굳어버리면 플라스틱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우개 가루 같은 게, 그리고 붓털 같은 게 붙어버리면 여러 개면 떼기가 조금 곤란해요. 칼로 떼내야 되거든요. 조금 털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흰색 칠하면 지금 이 바탕이 흰색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깔아놓고 갈게요. 지금 제가 약간 수채화 느낌으로 채색을 할 거라서 물을 좀 많이 섞은 편이에요. 이 아이는 오렌지색 머리카락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렌지색, 펌은 오렌지로 한번 머리카락을 칠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물을 좀 많이 섞어서.
눈을 칠해볼 건데 눈은 하늘색 실루리엄 블루라고 하네요. 여기서 예전에 제가 신인 때는 매일 하나씩 그렸어요. 그림을.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매일 그림을 2년만 그려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2년을 매일 그려서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매일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700개의 콘텐츠를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네, 옛날 내땡 블로그. 그래서 콘텐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전시를 하자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푸른 계열로 눈 위에 약간 그림자를 만들어 볼게요. 눈 아래 맑은 하늘색이랑 조금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채색할게요. 눈 아래, 눈동자 아래 색이 더 연하면 눈동자가 좀 맑아 보이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위쪽에만 이 진한 블루를 칠해 볼게요. 갈색 로 엄버 머리카락 명암을 주는데 좀 사용을 해볼게요. 이 로 엄버랑 오렌지를 이렇게 좀 섞어서 사용해 볼게요. 대략 이렇게 한 다음에 눕혀놓고 조금 자세한 선들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선이 안 깨끗한 데는 이렇게 흰색 물감을 약간 진하게 해서 위에다 덧바르면 수정이 되거든요.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거의 다 됐거든요. 저는 그림 그릴 때 여기서 왜 이 색깔이 나왔지 하는 색깔을 가끔씩 넣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그걸 해볼게요. 지금 이 오렌지색 머리카락인데 코랄 레드? 약간 핑크빛 나는 이걸 한번 섞어볼게요. 라이트 그린, 연두색을 한번 또 섞어볼게요.
오늘은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수채화 느낌이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도 아크릴 물감으로 이런 효과를 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